제가 같이 하면서 네. 어, 같이 하면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잘했고 어, 우리 명수 이외에 그 우리 진혁이 그리고 우리 핵심 멤버들이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잘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칭찬은 사실 없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아, 우리 진혁이요? 네. 아니, 나한테 여쭤본 거. 아니, 형님한테 여쭤본 거. 그러니까 같은 출신일까요? 아, 가족같이 애착을 가지는 배우다. 아, 사실 어, 진짜 좀 감동 스러웠던 게 어, 거의 10년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작 발표회를 또 선배님하고 그때 했었어요. 참 영광스럽고 저한테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가서 선배님 얘기를 좀 했는데 좀 편집이 좀 돼가지고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참 연기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 뭐 그랬던 적이 혼자 그렇게 느꼈어요. 알았어. 그래서 참 저한테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나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욕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좀 저에 대해서. 아, 뭐 그 어떤 것 때문에 예, 저도 좋아하게 됐냐고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일단 우리 최진혁 군이 어,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제가 연기 생활하면서 참 보람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므로 해서 최진혁 군이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가 나 이외의 것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부분이 그 어떤 그 변곡점을 얘기했는데 최진혁 군이 연기에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저는 도움이 된 것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저는 저 연기를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또 최진혁 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두 가지의 그 강성이 어, 서로 이렇게 섞여가면서 어떠한 그 자성력을 갖고 있는지 그 연기의 어떤 그 자성력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그 장악력까지는 기대하진 않지만 그런 자성력을 어, 충분히 어, 갖고 있고 어,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굳이 그 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 자기의 어떤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단지 최진혁 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바람이 있다면 저와 같이 작품을 했던 분들이 그런 결과가 꼭 이루어지기를 항상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